제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의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가에만 있으리라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말이 어린 종이지만 이 시대에 갈급한 심령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아서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종어립니다. 인간의 자취는 말씀 뒤에 감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바로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내일이니라. 내일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석하게도 인생의 이정표는 길 위에 있는 이정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정표와 길 위에 있는 이정표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길 위에 있는 이정표는 달려온 지난 길은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가도 이정표를 보면 아 여기가 몇가 조금 가서 몇가 지났으니까 몇가 이렇게 길 위에 있는 이정표는 알려주는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인생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불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인간의 이정표는 사실 불확실이요. 때문에 인간이 확실한 내일을 기약하며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일을 설계하고 기약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개구리 재앙을 받고 심히 두려워했던 그는 현재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내일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로 미루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바로 깨달았다면 열 가지 재앙을 다 받지는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고 있을 때 그 말을 깨닫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아홉 가지 재앙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홉 가지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어지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첩번 것이 다 죽어지는 그 죽음의 재앙까지 이 바로는 받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올바른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일로 미루는 것은 불행을 연장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해봅시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불행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주었을 때 바로 그 말을 깨달았으면은 불행이 연장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꾸 그 말을 미루기 때문에 이 바로는 불행을 연장하는 그런 삶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로는 애굽에서 내리고 있는 재앙을 내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일 거두어 달라. 9절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가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해 주소서.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 개구리가 전부 없어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는데 언제 없어지게 해주려고 할까요?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참 미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네요. 잘 미루었지요. 아니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어리석게도 내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의 이런 행동이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권능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 바로는 애굽에 내리고 있는 개구리 재앙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 내일이 지나면 자연히 개구리가 없어지겠지. 왜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즉시죠. 지금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덜벌 떨면서 하나님의 모습에서 빨리 없애달라고 지금입니다 하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일로 미룬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기를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 오기 전에 개구리가 떠날 것을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불신앙적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바로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확실히 믿었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재앙을 거둬달라고 요청했겠지요. 이런 바로의 불신앙은 결국 자신과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킨 겁니다. 자기도 고통을 더 받아야 하고 온 나라 백성도 고통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자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에?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는데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죽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단은 다윗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즉시 깨닫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쇠털같이 많은데 내 이름은 어떠나? 사실 한국 사람 민족성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게으른 민족입니다. 하도 가난에 시달리고 압박을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질려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박 대통령이 실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다녔어요. 일찍 일어나라고. 원래 한국 사람이 게을러요. 오직 게을러면 새마을 사업을 실시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끄럽게 막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막 외치면서 스피커가 막 터지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새벽에 사람들을 깨웠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꾀가 많습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제가 노점일에 살 때 아들이 식당을 했는데 대형 식당, 큰 식당이에요. 종업원이 한 18명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종업원들, 뭐 태국 사람, 뭐 월남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 종업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시켜보면은 죄송합니다. 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주인만 없다고 하면 농땡해요. 일을 안 해요. 이런 테이블이 80개입니다. 굉장히 크죠. 의자가 한 370개 이렇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큰 식당이 막 바글바글바글바글 막 꽉 차가지고 기다리려고 섰어요. 그 종업원들이 막 앉을 새 없어요. 예, 일을 시키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양심이 좋고 제일 빠릅니다. 잘해줍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을 정확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만 없으면 식당에 들어, 예, 주방에 들어가서 뭘 먹고 있어요. 지금 한참 바쁜데 막 속 터지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것이 한국 사람이다. 신앙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앞장서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다 하면 밑으로 푹 꺼지는 거예요. 예, 귀에 안 나와요. 또 귀가 열받아가지고 이전에 와서 속삭이면 그냥 신천지도 가고 안식일교회도 가고 영화의 죄인으로도 빠지고 특별히 안식교회에 제일 많이 빠져요. 제가 로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온누리교회라고 온누리 장로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런데 하이 귀가 얇은 사람들이 이 자꾸 그 안식일교회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진짜더라. 예. 이단성이 있는 교회가 이상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자들이 현혹받아가지고 많이 이단으로 빠집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뭐 신천지는 뭐 허가 맞고 뭐 내놓은 이단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 안식교회는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리 빠지면 안 돼요. 정의차려야 해요. 그리고 성경에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임하여서 주일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시대에 점점 안식일에서 이 주일날로 바꿔오면서 예배가 이렇게 들어지면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지킨다면 그들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안식일도 똑같고 그런 데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주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 가르치니까 그래요. 목사님. 이 주일날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 시간에 그걸 찾아서는 다 못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되면 그런다는 것도 나중에 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
즉각적인 행동에 있어서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불행을 연장받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내일로 미루는 것은 영혼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 합시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영혼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미루는 사람 신앙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요.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비유에 틀리면 절대 협력 안 씁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룬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못을 박는 거예요. 강팍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예 목사님 아이고 김 목사님 오늘이 벌써 화요일인가요? 예 목사님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 돼요. 자선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사람 심령도 평안하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져 가요. 제가 제 자신을 두고 보면 그래요. 내가 안 믿었을 때는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우는 아이가 울음을 끄친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겼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옛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죄인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교회에 나오는 날 첫날 첫 시간부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신앙으로 지도한 분이 인천 소년선결교회에 심어있던 장자턴 목사님이라고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분한테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목사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주인에 협력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넝굴째 굴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 방송을 잘 몰랐어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번 왔다 갔지요. 한번 왔다 갔는데 그때 와서 제가 설교 현일 있고 이번에 또 여기 딸내 집에 와가지고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영혼이 강팍한 것,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일로 연기했던 바로는 내일이 되자 그 마음이 더 완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완강해져요. 그러니까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룰수록 더 강팍해져 완강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바로가 가슴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완강 이게 문제 완강하게 하여 예. 예. 좀 숨이 쉴 수 있고 좀 될 만하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또 자꾸 미루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총까지 내일로 미루며 내일이 오자 그는 엊그제 당혹했던 그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는 더욱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까지 그는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을 때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리고 즉시 쫓으니라. 바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물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번진 것입니다.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하루는 열두 제자에게 명령했어요. 야, 오늘 갈매산에 올라가는데 너희들 저 밑에 가서 돌을 하나씩 쥐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건 예외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 바울 선배가 순 엉터리네. 어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돌을 주워오는데 어떤 제자는 그냥 이만한 것 그냥 큰 것을 낑낑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발 많은 거, 접시 많은 거, 양적이 많은 거. 근데 가룟 유다는 야, 산에 올라가는데 이 멍청이 큰 돌을 들었냐? 콩만한 것 들고 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다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가지고 온 돌을 내 앞에 다 내려놓아라.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온 돌이 뚝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만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뚝덩이가 이만한 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여자는 맞으라. 이 가는 여자가요, 양심이 틀려먹었어요. 한마디로 틀려먹은 양심, 강박한 양심이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하는데 그는 거짓된 심령이에요. 강박한 심령. 제가 40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 경화 합병증으로 3개월 뿐이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CT 촬영에서 아침에 회진 올 때에 닥터가 차트를 가져온 것을 제가 보면은 간을 딱 그려놓고 굳어있는 것은 새까만이 지리고 살아있는 쪽은 하얗게 놔뒀는데 약 80%가 간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이게 남았는데 생존이 안 됩니다. 3개월 뿐이 못 산다는 거요. 그 병원에 가서 2개월 되니까 걸음도 못 걷는 거예요. 이제 부축해서 화장실도 가고 입에서 코에서 피가 막 나올 정도로 이게 완전히 그 한 달 남은 내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한 달 있으면 내가 나갈 때는 손장으로 나갈 텐데 내가 이 병원에 있어야겠냐? 여러분 영리합니다. 신앙생활도 꽤가 좀 있어요. 계산도 잘해야 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나 이거 잘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 그 어리석은 사람 바로 같은 사람 이 바로가 그런 사람 예. 바로 같은 사람도 많대요. 아는 배 기도했어요. 한 달 남았는데 내가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게요. 밤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웁니다. 나도 모르게 펄떡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그 깨울 때는 펄떡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데 침대 위에서 앉아서 할 수 없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땅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될까? 지금도 그때 같은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딴 기도가 아니에요. 뭐 병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내가 살면서 지은 죄만 생각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저녁에 한 가지만 기억나게 해요. 내가 저 지도권이 잘못된 일을 기억하게 해서 그걸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데 얼마나 통이 자복하면서 기도했는지 어떤 때는 병원을 숨 쉬는 사람이 그 병실에 왔다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낮에 와서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어젯밤에 선생님이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과거에 밑대가 지금 교회 안 나가는데 내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간호원들이 보고 가가지고는 아이고 선생님 기도 소리 듣고 내가 정신을 차 그런 사람도 있고 21일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시켜요. 근데 22일 날은 안 깨워요. 이상하다.
그래서 22일 날 일어나 가지고 내가 21일 동안 기도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 적었습니다. 근데 주일을 22가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낮에 그걸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태워 버렸어요. 그걸 불태우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병원에서 나가자. 나가서 기도하자. 근데 기도도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구덩이 하나 파놓고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내려가고 죽으면 거기서 죽음나게 있어요. 왜냐? 내가 손장 가족에게 안 보인다고 있어요. 장례치려면 돈 들고, 뭐 그때 사업도 망하고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병원도 의상으로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구덩이 파놓고 죽으면 죽으려 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나간 거예요. 월요일날 나갔더니 아 나간 날 뭐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내가 성유제 부흥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일을 하, 이게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좋아요. 멋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산에 가기 전에 부흥해서 은혜 받고 올라가자.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참석했어요.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합니다. 동대문 성결교회 그 이름은 내가 잘 생각은 미안합니다. 내 총신데 아,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월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나 혼자 은혜를 다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화요일날 낮 시간 이 시간 한 번 더 참석하지 않고 또 올라간 거예요. 기도는 이제 미루고. 그런데 화요일날 가서 이렇게 예, 낮 시간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아,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내려오더니 와가지고 내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를 바라볼 때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불에 끌리같이 생긴 사람이 얼굴에 빨갛빨갛 반점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인지 뭔지 이 너무 불쌍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가와서 내 손을 덥덥 잡아서 뭐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만 서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건데 바로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혼자 일어나질 못합니다.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 일어나고 걸어갈 때도 부축에서 겨우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으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일으키는데 나도 모르게 펄떡 일어난 거예요. 그 섰어요. 서 있어요. 내가 부축 안 받고도. 그 이상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뛰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오는 것이 아 나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었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 그날 혼자 다 부흥이 다 했죠. 그래서 은혜 받고 내려올 때는 부추 안 받고 나 혼자 교회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돌아 헐보고 다녔어요. 걸어가면서 내 발을 한번 쳐다보고 또 이렇게 광야 내가 세상에 이런 구경을 할지 못했는데 건강한 몸으로 그 걸어다니면서 그 지역을 구경하고 걸어다니면서 혼자 웃었다가 눈물을 떠가 그러면서 걸어다녔어요. 그렇게 그날 완전히 치료받았기 때문에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안 올라가겠습니다. 왜요? 아니 뭐 본전 찾았는데 올라갈 건 뭐 있어요? 나섰는데. 그래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부흥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었으니 나는 이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거예요. 다 간증을 다 못합니다. 근데 간증만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게 많은데 한번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강박한 영어진 바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바로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면서 기분 나쁜 때 덜어 있지요. 언제입니까? 무시당할 때까지 이 기분 나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심정을 팍 찌르면 무시하는 행동하면은 언제 보냐 하는 식으로 막 대들어버립니다. 나도 목사지만 무시하니까 그거 참 참기 어렵다라고요. 근데 김 목사님, 나 화 안 나요, 무시해도. 예수 믿으면서 그 옛날의 성격이 완전히 죽었어요. 이거 자랑합니다,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주먹은 가깝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 방어세움 자체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멸시천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하기 전에 사업 다 망하고 병들어서 목이 지금 이건 굉장히 건강해. 그때의 형상이라는 것은 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런 형상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은퇴 후로 지금 이렇게 빠져서 그러지 목회할 동안에는요 이 김 목사님 같았었어요. 그렇게 효력이 되어가지고 건강했고 150파운드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120파운드예요. 은퇴할 때까지 70세까지는 150파운드를 유지했는데 이렇게 이제 80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120파운드 어떤 때는 118파운드까지 내려가요. 이 나이에 장사 없다더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람이 무시당하면은 내가 초라해진 상태에서 무시당하면은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한테 보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복을. 그런데 인간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그 사람이 온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 치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미국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죠 목사님? 예? 지금 휴스턴이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쪽으로가 문제입니다. 그쪽으로가 플로리다 쪽으로. 이 동성애자들 아주 극성분자들이 많이 있죠. 그쪽으로. 예. 신앙도요. 서부 쪽으로 가면 엉망이에요. 지금 오늘 순서만 이거 보아도요. 이 완전히 보수적입니다. 신앙 고백도 오고 찬송도 나오고 기도 오고 이게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 베델 장로교에 나가지만 베델 장로교를 보면은 옛날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 예배 순서가 지금 아주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이 나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했지만 이 동남부 쪽 북쪽으로 가면 이 신앙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이쪽으로는 이 서류가 지금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그쪽으로 가면은요 나갈 기회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가면은 찬양팀이라 해가지고 쭉 나와서 가지고 복음성만 갖다 니리 갖다 막 부릅니다. 찬성이 없어요. 대예배 시간에도 찬송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교회가 많아요. 거기가 복음성이에요. 복음성 부르면 안 돼요. 나보고 쾌쾌 먹은 노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복음성은요 이단이 쓴 작곡 쓴 시도 있고 이단이 작곡한 자도 있고 이거 개떡지 같은 사람들 봐요. 돈 벌어놓게 해서 복음성 준비해가지고 매일같이 이 복음성이 막 퍼져나오는 거예요. 누가 작곡이고 그 사람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보건의료협회에서 교회에 제작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작권이 엄청나요. 교회 성도가 몇천 명 될 때에 1년에 제작권료가 몇만 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우리 보건성을 안 누리겠다. 그냥 보건의료협회에서 그러면 조정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복음성을 우리가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서부로 쭉 가면 찬성이 없어요. 다 복음성에 거울다가. 그 이번에 지금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뭐 교회 어떻든지 만에 예배 순서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옛날 그 보수 신앙을 그리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교회 예배부터가 무너져요. 순서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교회들이 부흥이 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긴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란 편리한 말은 사탄의 관계입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꾸 내일로 미루거든요. 성도가 뭘 하려고 하면 아 이달에 다음에 이번에는 하지 이번 작정은금 빠지고 내일에 아예 교회 건축원금 한다는데
아, 인터넷 방송에 건물 지금 아마 구하려고 기도하는 건데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 빌리 쓰는 거 하지 말고 좀 잘 해놓고 아, 좀 크게 하고 행사도 하고 참 좋은 오늘 광고부사 알았어요 난 아, 참 좋은 계획입니다. 이런 일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너와 나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요. 인터넷 방송이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든지 주님의 일에 동참해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미루지 말아요. 바로 사탄의 관계에 우리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로 핑계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행복을 연기하고 자신의 영혼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이르는 모든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터넷 방송을 개설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하오니 이 인터넷 방송이 많은 열매를 맞아 세계 복음화에 일인을 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